사단법인 새만금사업 범도민 지원회의 제1회 정기총회가 지난 13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정기총회는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와 내빈 100여 명이 참석하여 문제점과 원인 분석 및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저는 전체 지금 20%도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갈 길이 많은데 여러분들께서 꼭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새만금에서 꼭 만들어야 되겠다. 사단법인 새만금사업 범도민지원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내외 여론주도층 및 도내 주민대표 등에게 새만금 현안 설명과 새만금 내부 개발 추진 및 상황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김영재입니다. 전라북도 임실군 치즈 테마파크에서 지난 13일 임실군에서 생산한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는 임실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개장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개장식에는 신민 임실군수, 이성재 임실군의장과 군의원, 박정규 도의원 등 100여 명의 내외빈 인사들이 참석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개장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 등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여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인구 감소 지역 통합 지원 사업과 6차 직거래 활성화 장터 사업,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 3개 공모 사업으로 국 도비를 포함한 5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되었으며 부속동 1, 2층은 공공급식 지원센터로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을 학교 및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군에서 지원사업으로 놀코프 매장을 설립하여 앞으로는 많은 분이 찾아주실 걸로 보고 농가와 치즈농가의 소득 증대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번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개장을 통해서 임실군 농가들의 조직화와 로컬푸드의 기획 생산 체계 구축으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임실군 지역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김영재입니다. 전남도교육청은 담양에서 시작해 광주, 나주, 함평, 무안을 거쳐 서해로 흘러가는 영산강의 생태탐구와 환경보전 실천학습을 위한 공생의 물길 영산강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전남교육청 소속 교직원과 가족, 학생 등 연 인원 600여 명은 지난 입춘부터 7주 동안 전남교육가족 영산강 350리 걷기에 참여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영산강 주변 생태계를 살피고 학생들의 탐구, 실천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수집했으며 영산강 수질 복원과 생태환경 교육 강화 의지를 다졌습니다. 공생의 물길 영산강 프로젝트 공동 실천 선포식은 오는 26일 목포 평화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날 선포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생태탐구와 환경보호 실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새학기부터 기후변화 환경교육을 의무로 실시하고 환경교육 컨설팅 지원과 탄소중립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등 생태시민 육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진도군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군면 회동리 일원에서 소망의 땅, 기적의 바다로라는 주제로 제43회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개최합니다. 신비의 바닷길은 국가지정 명승 제9호로 진도와 모도 사이 약 2km 바다가 조수 간만의 차이로 음력 2월 금은날 수심이 낮아질 때 바닷길이 드러나 30에서 40m의 폭으로 활짝 펼쳐지는 현상입니다. 진도군은 축제 기간 동안 진도의 무형문화유산인 진도아리랑, 진도 식김굿, 진도 북놀이 등을 선보이고 바닷길 만남 한마당, 소망의 조약돌 바닷길 체험, 야간 컨텐츠인 미디어아트 등 총 70여 종의 전시, 공연, 체험을 풍성하게 펼칠 계획입니다.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10회 이상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바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4년 만에 비대면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재입니다.
영원한 농업 경영인들이 상생과 화합을 다지는 한마음 잔치를 열었습니다. 불판에서 맛있는 삼겹살이 구워지고 농업 경영인들도 정심을 함께하며 영농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전남 장성군과 경남 하남군의 농협 경영인들이 지난 14일 장성군민회관에서 영원함 교류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함 이렇게 교류 행사를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제 정부 의도로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쭉 이어오면서 같이 교류도 하고 농업인들끼리 마음을 뜻을 합쳐서 이렇게 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성들이 갖고 온 특산품을 교환하고 노래자랑과 게임을 통해 영원함의 화합을 다졌습니다. 농산물을 서로 교환하면서 서로 마음의 어떤 정을 갖다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장성과 함안군 농업 경영인들은 지난 2008년부터 해마다 한마음대회를 열고 지역 특색을 뛰어넘어 우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복지TV 호남방송 이종현입니다. 사단법인 충유의 대학 사기 수료식 및 오기 입학식이 지난 13일 롯데호텔 부산 크리스탈 볼륨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충유의 대학 사기 수강생과 오기 입학생들을 비롯해 지난 한 해 동안 충유의 대학을 빛낸 여러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를 기념하는 여러 인사들의 축사와 함께 사기 수료생들에게 각종 훈장 기념패 및 공로상, 자격증 등이 수여되어 뜻깊은 순서가 진행되었습니다. 충유의 대학은 지난 한 해 동안 충유의 사상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유명한 석학들을 초빙해 한민족의 정신문화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명강의들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를 수강한 수강생들이 지역사회에 충유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급수에 따른 충유의 교육사 자격시험을 응시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더불어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년 말 대한민국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유의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고 충유의 대학에서 주최한 세계 167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글짓기 대회 및 충유의 동영상 시청 소감문 대회를 열어 세계 곳곳에 충유의 사상을 전파하는 데에 힘을 썼습니다. 충유의 대상 시상식에서는 할트마 바툴과 직전 몽골 대통령이 충유의 대훈장을 수여함으로써 참석한 내외 귀빈들에게 깊은 귀감을 남겼습니다. 충유의 대학 사기 수강생들이 수료하는 동시에 새롭게 오기 입학생들이 입학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시민들이 충유의 사상을 바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회를 허물고 한층 더 아름다운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황병영입니다. 장흥에 위치한 소솜 갤러리 카페 입구에 들어서면 유명인사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인물의 청동작품들이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치 실존 인물과 합사해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작품들로 조각가 정진홍 작가의 작품들입니다. 청동작품은 작업 과정이 복잡하고 정밀함을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특히 인물상들은 세밀한 관찰과 실력으로 인물의 내면까지 느낌을 잘 표현해야 하므로 고도의 실력을 필요로 합니다. 작가는 미술은 입이나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닌 머릿속 생각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작업이라 말하며 엄청난 양의 인물 드로잉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작업 장르로 치면 구상 작업을 주로 하는데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드로잉을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 그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장르를 떠나서 이 드로잉이 그 초심이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근데 갈수록 이게 드로잉을 좀 등한시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드로잉으로 뭔가를 한번 큰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드로잉 작품으로만 이루어진 미술관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모든 벽면이고 공간들이 드로잉 그림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정진홍 작가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등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고 일본 오사카 한류 엑스포파크 특별전, 한류 엑스포인 아시아 특별 초대전에 참여하는 등 조각그룹 가마귀 창립 멤버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접한 SNS에서 그림을 그려주기 시작한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작가는 특별한 인연들과 나누는 세상 이야기가 담긴 조각가 정진홍의 스케치 소통 옹알이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민들에게 미술 수업 재능 기부를 하고 SNS용 프로필 사진용으로 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드로잉 작품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정진홍 작가는 왕성한 작품 활동으로 사람들과 함께하며 지역을 알리고 발전시켜 문화적 수준을 끌어올렸습니다.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생활 속에서 예술에 대한 열정을 발산하고 있으며 작가의 아름다운 마음은 작품 속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관람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배은아입니다.